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기에서 일사교육진 라이언입니다. 자, 오늘 1월 1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춘천의 한 빙어 포인트입니다. 아, 원래는 제가 1월 1일, 2일이 휴무라서 저희가 바다에 나가서 일출도 보여드리고 좀 원투 낚시 오랜만에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휴무에는 여지없이 바람이 이렇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아, 결론은 뭐 못 나갔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 하면 또 빙어 낚시 시즌이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지난 영상 보셨죠? 써니가 빙어 낚시 1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성비 낚시, 그 다음에 2편, 제대로 장비 갖춰서 전투 낚시, 뭐 남들 뭐 10마리, 20마리 잡을 때 수백 마리 잡는 낚시 알려드렸고, 그 3편, 자, 빙어 낚시가 함께 캠핑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캠핑 낚시까지 편까지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3편 다 올려드렸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빙어 낚시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실전 캠핑, 캠핑하면서 즐겁게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피딩 봐야 되니까 빨리 집 짓도록 할게요. 그럼 자, 낚시하러 가실까요? 짜잔. 자, 여기가 어디지? 빙판이죠. 빙판이에서. 빙어는 무슨 빙어야. 오늘 이제 빙어 낚시 한다고 그랬어. 캠핑 낚시 한 거지. 자, 밥이나 먹자고. 자. 자, 먹고. 자, 먹고. 이러면서도 내일 아침에 수백 마리의 빙어를. 이러면서도 내일 아침에 수백 마리의 빙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보여드리면 편집해라, 써니. 안 돼, 먹으러 온 거지 뭐. 자, 먹고 먹방. 이따가 낚시할 때 다시 뵐게요. 자, 일단은 맛있게 밥을 먹었고 이제 구더기를 껴서 이제 낚시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가 지금 보여드렸죠, 어군. 자, 이게. 자, 봐봐. 이거 봐. 우와, 고기가 뭐 몰방 고기가 아니네. 와, 어마어마하네. 우리 밥 먹는 동안 어군이 불안해. 얘네를 이제 다 잡아야지 이제. 기가 막힙니다. 뭐 넣으면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안 넣었지 사실. 근데 이제 넣으면 아마 넣으면 나올 거예요. 넣으면 나올 건데, 자, 이제 우리 의자도 있기 때문에, 럭셔리 빙박이기 때문에 좀 보세요. 지금 오늘 한파 경보가 떴다며. 한파 경보인데 지금 티셔츠 하나 입고 지금 낚시 중입니다. 엄청 따뜻해 지금. 그래서 낚시를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됐어. 자, 일단은 고기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자, 이거 뭐 전동릴 지금 사용 방법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히트. 예, 왔어. 나이스. 빙어. 왜? 투자. 투자. 예, 배터리 아까우니까 하나 찍어야 된다니까. 사이즈 좋네. 검지만해. 통통했어. 한번 오면 그 자리에서 계속 와. 자. 그러니까 한번 처음 찾는 거를 오빠 찾았잖아. 그럼 그거를 바로 잡아당기면 안 돼. 내가 지우개 전동지 똑같은 거 있잖아. 그걸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지금 보면 바닥에 있어, 바닥에. 너도 입질원해. 바닥이잖아. 지금 바닥이거든, 완전 바닥? 아니, 멍청한 척. 왜 바닥이냐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 있잖아. 이미 잡힌 거야. 바닥에 있네. 응? 빠졌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저렇게 못 잡는 이거 희한하네. 멍청한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못 잡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잘 잡는 사람 말 들으라고. 이봐, 또 오지 오빠. 또 바로 오네. 아까 잡았잖아. 그게 딱 내가 딱 그 자리에다가 수심을 딱 찾고 체크를 딱 해놔. 바닥에 있네, 바닥에. 바닥에 있어, 바닥에. 못 잡았구만. 희한하게 빠지네, 올라오다가. 답답하다. 원래 이게 후루룩 빠져야 되는데 자꾸 걸리네. 답답하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참. 야, 마지막에 내가 읽거든? 빙어 뭐, 씨. 에휴, 수심충도 못 찾는 애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오잖아 바로. 바닥에 있다니까. 빠져. 희한하게 지금도 후킹이 안 됐어. 바늘 때문인가? 내가 참바늘이거든? 아이, 무조건 나오지. 그거 조심해. 먼저 하나씩 받아. 혹시 입질을 하는데 후킹이 안 되네. 안 된다니까, 후킹이 안 된다니까. 좀 움찔하지 오빠. 이렇게 하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후킹이 안 돼. 자, 라연이가 이제 국산 바늘을 아까 사용을 했고,
저는 하야부사를 했는데 확실히 입질은 같이 와요. 입질은 같이 오는데 후킹이 안 되는 후킹이 한번 채면 얘는 후킹이 되는데 그거는 후킹이 안 되고 올라와서 빠지고 이러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채비 테스트를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바늘이 예리함이 떨어져요. 빙어 낚시를 이제 우리는 뭐 매년 가니까 리를 전동률 하나를 투자를 해? 질러? 응? 내 것만? 아 그래? 내 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아 어이, 떨었어 씨. 그러니까 떨어지지. 아 씨 바로 어?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아니 오늘 누가 이기나 해가지고 어? 그 사람 것만? 오케이? 아 또 어? 도발을 하네. 도발을 하네. 알았어. 그래? 이긴 사람 꼬만 전동릴? 수심 측정 전동릴? 사주기? 콜? 콜? 몇 시까지? 6시까지. 오케이, 콜. 나 또 내기하면 되게 잘 잡는다. 난 체력이 안 돼서 안 돼. 이것도 뭔가 살짝 귀가 좀 얇은 편이야. 좋아. 그래 가는 거야. 지게 전동릴 안녕. 수심 측정릴 어서 와. 아, 참이 형을 못 가겠네. 응? 아, 씨발. 바꿔야 되나? 지우개 전동릴 안녕. 수심 측정릴 어서 와. 다 되고 해. 자 지금 써니가 슬슬 졸음이 오고 지금 잘 것 같거든요. 자 저에게 기회가 2시간 동안 졸음이 됐어. 2시간 너한테 기회를 준다. 자 막판 스포트로 2시간 동안 몇 마리 빙어는 느나 타임 1시간이면 끝나는 낚시입니다. 끝나는 낚시 쉽지 않아. 이제 끝났어. 6시 내려놔. 끝났으니까. 아, 이거 저 이제 미끼 낀 거는 다 해볼 거 아니야. 몇 마리인가 세 개. 그걸 세는 거랑 뭔 상관. 지금 6시 7분이니까 앞에 잡은 거는 무효지 무효. 뭘 잡았는데. 자 여기 여기까지는 해야지. 아니지 그건 안 돼. 그때 들어갔잖아. 6시에 들어갔다고 이게. 안 된다고. 지금 6시 7분 그거는 빼는 거야지. 하나 한 마리 빼고. 자, 아 그거 한 마리 빼야지. 왜 빼냐고. 당연히 빼지. 6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두 마리 뺄 거니까 상관없어. 아 왜 빼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74, 75, 76인데 두 마리 빼고 74 맞잖아. 아까 내가 센 게. 아니라니까. 좀 어좀 74 내거 줘봐. 68, 69, 70개네. 아, 전동률 짤쓸게. 괜히 잤네. 제일 싼 걸로 전동률. 야, 최고급이라며. 최고급? 누가 최고급이라겠어? 올터레인급은 해주겠네. 올터레인급이네. 14만원 15만원은 해줘야지. 7만원짜리. 7만원이니까. 올터레인이니까 국내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자, 제가 거북이가 된다고 했죠. 토끼. 엄청 물, 잡더니. 이거 뭘 빼? 자러 갔을 때 그냥 뒤집는 거지. 예! 끝나네. 아, 잡았더니. 개운하네. 전동릴. 전동릴 7만원. 14만원. 7만원.
싼 거 국내산 늘면 나오는 상황. 아, 어제 전동리를 제가 이봐. 아, 그러네. 늘면 나오는 상황. 봤죠? 거짓말이 아니죠? 늘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나올 때 잘 잡아야 돼. 오, 사이즈도 거의 뭐 멸치야, 멸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닥을 딱 바닥을 지금 찍어놨거든요, 수심을. 지금 바닥에서 바로 입질이 와요. 그래서 바닥만 잘 찍으시면 또 왔죠, 바로. 바로. 넣으면 나와. 이런 걸 넣으면 나온다 그러는데.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빙어 낚시의 꿀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딩 타임은 아침 7시부터 10시, 11시까지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장비가 없다. 나는 견지 낚싯대로 할 거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빙어를 잡습니다. 대신에 일찍. 손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 너무 좋아. 그렇죠. 영하 10도 막. 이제 옷을 뜨뜻하게 입으시고 막 위아래로 다 입으시고 아침에 일찍 그냥 어우. 누면 나와, 누면 나와. 누면 나와. 누나, 누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제는 엄청 까칠했거든요. 어제 새벽에 와 꼬셔 잡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냥 눈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낚시 조각가지고 어때요? 그랬더니 한 100마리, 200마리 나와요? 그랬더니 10마리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가 그럼 저기 야간에 낚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간에 낚시 안 하셨대. 몇 시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11시에 와갖고 4시까지 하셨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11시부터 4시까지가 물고기 없는 시간이야. 넣으면 그냥 쓰리거리. 넣으면 쓰리거리. 근데 저는 전동률과 바꿨어요, 피딩을. 잠깐 아침에 이만큼을 잡았는데 지금 아침에 잡은, 지금 1시간 잡은 거가 어제 하루 종일 적게 밤새 잡은 거랑 비슷해요, 비슷해. 어젯밤에 내가 새벽 3시까지 70마리를 잡고 자고 라연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6시에 74마리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6시부터 7시까지도 진짜 한 마리, 두 마리만 나왔는데 지금 막 쏟아져요. 새해 첫 낚시를, 빙어 낚시를 왔습니다. 왔고, 춘천권에서 지금 빙어 낚시를 해봤는데 아직 저기 밑에 저희가 다음 영상에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오늘 온 것만 딱 말씀드리면 여기가 또 난리가 날 테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좀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춘천권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좀 분산해서 가시라고. 여기만 오시면 또 여기가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써니랑 잠깐 그 우리 전동릴 지우개 말고 가성비 말고 좀 제대로 된 정리를 써야 되지 않냐, 수심 측정리를 한번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써니가 토끼 70마리를 잡고 졸립다고 내 거 딱 보더니 20마리였거든요 그때. 아이 뭐 약초밥. 근데 자도 너 3시간이면 못 따라온다 그러면서 잤는데 제가 열심히 허리랑 바꿨습니다. 허리랑 지우 그 전동릴을 바꿔가지고 제가 74마리, 그 다음에 써니가 70마리.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는 진짜 너무 안 나왔어요. 너무 안 나왔고, 제가 만약에 여기를 빙박을 오실 거면 좀 밤에 좀 여유 있게 주무시고 아침에 한 5시? 그때쯤 일어나셔서 전투 낚시 하시면 아마 300마리? 300마리, 400마리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잡은 게 한 440마리 좀 넘는 걸로 제가 조가가 여기 이렇게 이쪽이야? 자, 440마리 정도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거주하시고 계시는 그 쓰레기 봉투를, 지역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오셔서 집에 가셔서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화천, 뭐 예를 들어 춘천이다 그러면 거기 지역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오셔서 아무 데나 버리시면 또 거기가 쓰레기 성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사시는, 저는 화성에 사니까 화성, 이렇게. 자, 화성 쓰레기 봉투를 챙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화성 쓰레기 봉투, 재활용 쓰레기랑 해서 저희 집에 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문 자리는 이렇게. 아니 다녀온 듯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 전해드리는 그 포인트 영상 보시고 빙어 시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